안녕하세요. 얼큰이 우승 강사 이기창 인사드립니다. 왜 얼큰이에요? 예, 저는요, 예, 얼굴이 커서, 우리 큰 사이가 얼굴이 커요. 그래서 제가 먼저, 아유, 큰 사이는 얼굴이 엄청 커 그랬더니, 어머니도 만만치 않으세요? 얼큰이에요? 그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둘째 사이 또 얼굴이 커. 그래서, 맞아, 우리 얼굴이 커서 얼큰이다. 이래서 이러다 보니까, 아, 여기서 뭐를 강사를 했는데 뭘 쓸까 하다가 얼큰이 우승 강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냥 처음에 와서부터 얼큰이가 됐습니다. 나는 신라면인 줄 알았어. 신라면인 줄 알았다고. 신라면. 사이가 지어졌네, 그러면. 얘기하다가 저기 뭐 이렇게 앉아서 음식 먹다가 이제 아유, 사이 내가 이제 크긴 크다, 큰 사이 얼굴이 크긴 크다 했더니 어머니도 만만치 않으세요? 그러더라고. 다 얼큰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얼큰이. 아, 이거 소통되는 사이네. 그랬습니다. 네. 네. 어느 암 말기 어르신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강도를 만났는데 그냥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있으니까 가진 거 다 내놓으라 그런 거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응? 돈 가진 거 다 내놓으라니까 살려주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냥 쥐싸대기라는데 그냥 후린 거야, 강도를. 그러면서는 뭐라 그랬을까, 할머니가? 교장 선생님. 나 뺄게. 응. 다 가져가, 이놈아. 다 가져가, 이놈아. 나 내일 죽는다. 어, 내일 죽는다. 수사 선생님. 나도 지금 그 말 하려고 그랬어. 그냥 암 환자니까. 야, 임마 의사도 못 살렸는데 네가 나랑 어떻게 살려. 맞아. 그래서 비싸대기를 한대 때리면서 이놈아, 의사도 못 살리는 병을 네가 뭘 살리자 그랬냐고 따기를 때렸대요. 그 말도 맞네. 그러니까 의사도 못, 암 사기, 암 말기 환자가. 그래서 이제 넌센스, 퀴즈로, 넌센스도 아니고 퀴즈 조금 생각해보세요. 네. 우리나라 성씨가 엄청 많죠? 네. 그전 때는 알았는데 잊어버렸어. 몇 가지라고는 알았었는데, 지금 까먹었어. 그래서, 흥부 놀부에 나오던 성씨는 뭐죠? 흥부 놀부에 나오던 성씨. 박씨. 와, 잘하시네. 그냥 외롭고, 정이 그리워. 그냥 외롭고 막 고독한 사람이 그리워하는 성씨는? 정씨. 아유, 너무 좋습니다. 정씨. 맞아요. 정씨. 정씨하고 살아요, 그거. 그러면 개들이 좋아하는 성씨는 뭐일까요? 이씨? 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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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강씨야? 왜 강씨?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예. 개를 좋아하는 거. 개견에서 견씨입니다! 친구들이, 쟤만 보면 방귀 냄새가 나, 그냥 그러면서 놀림받는 성씨는 뭘까요? 똥. 똥씨. 그렇지, 똥씨도 있고. 변씨. 당씨. 어, 맞아, 변씨. 변씨. 변씨입니다. 변씨.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받고 싶어 하는 성씨는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받고 싶어 하는 성씨야. 갖고 싶어 하는 성씨야. 다 받고 싶어. 모든 걸. 뭐? 금씨? 금씨. 그렇지. 금은 뭐 아주 금씨. 좋지. 금씨. 금씨. 아, 금씨 좋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복씨입니다! 복씨도 있어요. 복씨도 있어요. 복씨 있더라고. 아, 있어요? 네, 복씨가 있어요. 나한 찾아, 복씨가 있어요. 고부를 가지려고만 그래는 성씨가 있어. 남 하나 할 때 자기는 두 개. 두 개 할 때 네 개. 이렇게. 고부를 갖고 싶어 하는 성씨가 있어. 그 고부를 고부를만 가지고 싶어 하는 성씨. 욕심이 많아. 아! 배씨! 배씨! 배씨입니다. 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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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끝으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는 나 혼자는 살 수 없죠. 응? 그러니까 항상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게 좋죠? 네.
우리 어깨 여기 쓰레기통 네 번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사랑하며 삽시다.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또 감사하게 삽시다. 그렇게 시작. 하나 둘 셋 넷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 둘 셋 넷 배려하며 삽시다. 하나 둘 셋 넷 져주면서 삽시다. 예. 지금까지 얼큰 웃음 강사 이기창이었습니다.